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게스트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삼프로TV와도 아주 인연이 깊은 그리고 여의도 차인표 뭐 이런 이제 별명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아마 두 진행자분들과도 아마 서로 아실 것 같은데요. 인사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조금 늦지 않습니까? 네, 기다린 동안 한 2kg도 빠지신 것 같은데. 그만 빠지세요, 정말. 네, 우리 허재환 이사님이 네네. 그리고 굉장히 또 아주 튼튼한 분이, 건강에 굉장히 건강하세요. 네, 겉으론 조금 약간 뭐안 그래 보이실 수 있는데 등산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걱정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 왜 제가 저와의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네네네. 아주 뭐, 산에서 만나시는 사이인가요? 아니, 맞는데 탁주 네. 한잔 하시는 사이. 예, 네, 굉장히 건강하시죠 요즘에? 네. 네. 자, 우리 북에서 온 차인표 뭐 이런 별명까지 있습니다만 진짜 건강하신 분입니다. 우리 허재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은 역시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투자 전략 뭐 이런 얘기 좀 도와주시는 거죠? 네. 네. 지금 시장을 우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이사님의 뷰부터 한번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아, 제가 아마 그 1월 24일인가요? 25일인가 여기 와서 아마 그 설날 아니 저기 설날 직전에 왔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아마 그 1월 말이 이제 저희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는 저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이게 그때 당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문제가 사실 아직 그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수면 위로 올라오기 네. 아니었죠. 네. 그래서 조금 그 문제는 생각보다는 좀 인플레를 자극시킬 수가 있고 유가를 상승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국내 시장이 올라오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제 2월에 사실 이렇게까지 이제 정말 그 전쟁이 막 그 되고 상황이 안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좀 못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시장은 이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긴 하고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하락보다 두 번째 하락이 되게 더 이렇게 좀 뼈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1월 하락 때는 뭔 모르고 맞았다고 하면 2월 달에는 알고 맞았는데 알고 맞은 자리가 또 맞았는데 또 맞으니까 훨씬 더 아프고 투자자분들의 어떤 계좌도 굉장히 많이 너덜너덜해져 있을 거고 네. 심리도 굉장히 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저 일본의 그 나쁜 놈들 뭐 얘기할 때 그 깐데또까 깐데또까 비사이로 막까 도끼로 임할까 깐데또까 안 깐데만 골랄까 이렇게 세 명 있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 왜? 드디어 웃겼네, 드디어 웃겼어. 한번 웃긴데요. 이거. 아니, 이번 시간에 한번 웃깁니다. 집에 가서 웃으려고 했는데, 아, 그냥, 네, 지금 네. 재밌었습니다. 네. 깐데또까. 네. 그래서 더 아팠다 이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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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던 하루, 한 달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좀 2월 달 지나고 3월 달 되면, 뭐 아주 시장이 막 드라마틱하게 좋은 건 아닐 수 있어도, 분명히 좀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 기회는 좀 있을 것 같다. 네. 지금 이제 사실 많이 빠졌다가 뭐 지금 최근엔 조금 더 오르긴 했습니다만 우리 탁프로님은 아니 멀티바닥의 이야기 M 뭐였죠 그때? 네 M 멀티바닥 다중바닥 다중바닥 네. 네. 뭐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고 네. 그래서 아마 이게 그냥 한 번 두 번 이게 두 번 찍고 올라가고 이런 그림이 아닐 것 같다는 이제 의견을 좀 주셨었고 네. 우리 설프로님은 혹시 어떻게 보세요 이 바닥? 기본적으로 일단 V자 바닥은 지나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어쨌든 다중 바닥이건 U자형 바닥이건 간에 네. 그 기간은 조금 필요한 조정일 것 같고 그리고 계속 반복드리지만 저점을 지키고 이제 가다 보면 어떻게 될지인데 일단 V자 바닥은 일단 지나갔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지금은 기간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수에 대한 공포는 너무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은. 지수는 사실 뭐 이미 공포스러운 상황이 지나가 네. 있는데 네, 더 떨어질 건데 걱정은. 지금 벌어진 현상들은 가격에 녹아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부터는 앞으로 이제 가격에 반영 안 돼 있는 팩트가 뭐냐에 좀 집중을 해야겠죠. 자, 근데 이제 허재환 이사님께서는 네, 바닥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이중 바닥 가능성이 있다. 이중 바닥 가능성. 네. 지금이에요, 아니면 더 앞으로 한 번 더 옵니까? 지금이 저는 바닥은 조금씩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이제 막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는 형태가 아니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중 바닥처럼 아니면 U자형처럼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가격 조정은 어쨌든 거의 끝났다.
라고 아, 저는 그렇습니까? 좀 보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 한국 시장이 막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긴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뭐 섹터나 뭐 기업이나 그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3월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겠군요. 네, 네. 2월보다는. 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리고 또 뭐 스태그플레이션 망령과 지금 뭐 씨름을 하고 있다는 뭐 이런 얘기를 아마 저 적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아,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러시아 문제 터지니까 네. 다들 이제 유가 걱정하고 유가가 이제 그 그냥 유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미국이 뭐 6번 금리 인상하니 많이 뭐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더 유가가 올라가니까 뭐 성장률은 올라가기 힘들고 물가는 더 올라가니까 연준이 계속 금리는 더 올릴 거고 그러니까 약간 성장률 떨어지는데도 계속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사실 이제 70년대 모습이었잖아요. 네. 70년대 80년대 이제 막 그 고물가, 고인플레 시대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약간 상기시키는 어떤 흐름이 우크라이나 사태 함께 좀 나타났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런 망령을 좀 떨쳐낼 거냐, 아니면 여기서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좀 침체 내지는 굉장히 좀 위축된 국면이 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어떤 씨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 씨름의 승자는 뭐 당연히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승자가 어느 정도 보이는 씨름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래도 그 올해까지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요. 이게 이제 정말 성장률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인플레가 되면 사실 굉장히 힘든데 사실 올해는 그래도 이 코로나19 이후 특히 오미크론 이후에 소위 말하는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좀 남아 있고 올해까지는 그래도 성장률이 어느 정도는 좀 유지가 되는 흐름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 인플레와 함께 수요도 같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측면들이 아직은 좀 남아 있어서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만약에 이제 평상시 같았으면 만약에 그런 이벤트가 전혀 없거나 뭐 이랬으면은 사실 좀 저희가 좀 더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데 뭐 그 정도로 저희가 좀 걱정할 정도는 네.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있고요. 지금보다 좋게 본다면 좋아질 게 뭐 있죠? 아니 저는 그 특히 두 가지를 좀 보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지금 오미크론이 다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되게 뭐 16만 명, 뭐 17만 명, 막 이러니까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동량이 약간 좀 주춤한 것도 있고, 그래서 경기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 못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오히려 지금 뭐 선진국뿐만 아니라 다른 이머징 국가들 보면 아시아가 좀 늦긴 하지만 남미나 이런 지역들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 떨어지고 피크 아웃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사람들의 어떤 이동량 이런 것들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만 해도 네. 뭐 막 고 인플레 나온다 뭐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제가 봤을 때 좀 재미있는 주가가 그 예를 들면 호텔 체인 업체들이 주가가 되게 좀 괜찮습니다. 호텔 체인? 네, 뭐 메리어트 같은 업체들 되게 주가 좋고. 호텔 신라. 네, 그다음에 그 마스터카드 같은 신용카드 업체들 네. 주가도 좋고. 물론 뭐 그런 것들 보면은. 고개 숙이지 마세요. 여러분도 죄인이 아닙니다. 왜 부끄러워하세요? 아니, 호텔 신라. 호텔 신라가 어때요? 아, 제가 호텔에 네. 관심 되게 많으시거든요. 제가, 네. 제가 호텔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숙박업이 또 제 주 연구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니 뭐 왜 우리만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네네. 분명히 좀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해외 쪽은 이미 확진자가 줄면서 호텔 체인이나 이런 네.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도 결국은 그 길을 따라갈, 네, 따라갈 거다, 거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미국하고 유럽하고 저희는 좀 다른 거는 저희가 아시아 쪽이고 저희가 좀 더 이런 코로나 정책이 훨씬 더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차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크리스마스 이후가 이제 피크 치고 이제 어떻게 보면 1월 중순 이후에부터 이제 쭉 떨어졌는데 네. 저희는 아직까지도 이제 늘어나고 있으니까 좀 뭐 시차는 좀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공산품 그다음에 뭐 이런 아주 이제 이런 사이클에서 서비스 쪽으로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아주 큰 기대는 아니지만 이제 중국도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 제가 이제
아까 방금까지 좀 봤던 지표가 이제 중국의 부동산 판매, 그다음에 부동산 그러니까 이제 수요를 의미하는 거죠. 부동산 판매라는 게.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엄청 그 감소 폭이 크더라고요. 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거의 한 15% 16%. 근데 그 2011년 이후에 중국의 그 부동산 판매가 지금처럼 줄어든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부동산 사이클이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네. 더 나빠질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꽤 많이 이제 지금 수요가 위축됐기 때문에 네. 중국도 여기서 뭐 올해 뭐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막 심하게 돈을 풀고 뭐 옛날처럼 막 부동산 경기 띄우고 이러진 않아도 네. 여기서 더 나빠지는 거는 분명히 좀 막을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좋아질 수 있다. 네,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안 좋은 거는 이제 미국 금리 인상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도 계속 막 안 좋아지고 있고 네. 그러면서 저희 뭐 수출도 안 좋고 뭐 내수 쪽에서 그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제일 안 좋은데요. 지금 뭐 이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이제 좀 그래도 뭐 아주 비관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네. 올해 1분기 지나면 그래도 2, 3분기에는 뭐 조금 약간의 어떤 그 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은 네네. 좀 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쪽의 데이터들이 좀 개선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좀 어느 쪽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는 이제 소비 쪽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중국도 소비 쪽.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부동 뭐 경기를 살린다고 하더라도 네. 예전처럼 집을 막 지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제 인프라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인프라가 예전처럼 집 짓고 철도 짓고 하는 그런 인프라가 아니라 자꾸 뭐 데이터 센터 짓고 그다음에 정보통신 이런 쪽인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이제 첨언드리면은 중국이 집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방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요 임대로 바뀌었어요. 아예 그냥 예전에는 집을 지은 다음에 이걸 분양하고 했는데 지금은 공실도 많고 하니까 아예 정책 자체가 임대 정책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예전처럼 막 그 인프라를 막 때려 부어가지고 인프라를 살리고 그 인프라코어 같은 뭐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중국의 어떤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네. 약간 버겁다. 아, 그 말씀을 누가 질문을 주셔가지고 좀 전에 방송 전에 그 답변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우리 이사님께서 리오프닝 되고 어쨌든 지금보다 나빠질 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정프로에 조금은 진지하면서 날카로운 반론 하나 좀 들어가 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서비스업으로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제조업, 그래서 뭐 자동차니 반도체니 뭐 화학이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파서 사실은 잘 살았는데. 서비스 잘 된다고 우리나라가 과연 올라갈 뭐가 있겠느냐. 차라리 뭐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같은 데는 오히려 서비스 잘 되면 리오프닝 되면 더 괜찮을 일이 있겠지만 과연 한국이? 그래서 이미 저 TV 사고 저 자동차 사고 할 거는 작년에 뭐 혹은 뭐 재작년에 다 이미 살 건 산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 팔릴 건 다 팔릴 건 간고 우리나라 서비스업으로 뭔가를 더 업사이드를 노리기는 나 이거 쉽지 않다. 정프로 그렇게 봅니다. 아,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네. 동의하고요. 자, 좀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질문을 던졌으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한 1년 반 동안 엄청 수혜를 많이 받았던 거죠. 네. 지금도 수출이 둔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YY로 15% 16% 나오니까 엄청 잘 하고 있는 거고 음흠. 또 그런 수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사실 리오프닝 했을 때 저희가 한국 시장이 뭐 대단히 다른 시장 대비 아웃퍼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여전히 이제 서비스 쪽에서 조금 더 포텐셜이 있는 쪽은 역시 선진국 쪽인 거죠. 미국. 네네. 그다음에 물론 이제 유럽은 지금 뭐 러시아랑 전쟁하는 바람에 사실 좀 힘이 좀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만은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이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가 좋아질 때 좀 더 좋아질 수가 있긴 한데 이제 저희도 이런 서비스 쪽이 워낙 그 좀 생각보다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좀 힘을 내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여기서 선순환을 하게 되면 좀 그래도 그 오히려 이제 건강한 선순환이 되면은 이게 좀 시장이 그래도 좀 더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저희가 뭐 대단히 이제 뭐 미국 대비 뭐 아웃퍼폼하기는 사실 쉽진 않은 걸로 저도 인정합니다. 네네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저랑 의견 같으신 거예요.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예. 아이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조업이 크고 네. 뭐 우리가 내수가 약하고 네. 소비 시장 자체가 작고 그런 건 맞습니다. 하는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우리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오프닝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미 미국 글로벌 그 주식 종목들은 익스피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 최고가 2019년 대비 두 배가 올랐고요. 네. 에어비앤비도 거의 지금 사상 최고가 근처에 있고 메리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점을 살짝 내려왔지만 근데 한국의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은요. 여전히 2019년 대비 못 오른 애들이 너무 많아요. 많죠.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가격 매력적에서 매력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접근하기에는 네. 리오프닝 중에서 잘 옥석을 가린다고 하면 분명히 상반기에 분명히 수익률을 조금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저는 아마 좀 이사님도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주가는 네. 주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신라든 뭐 이런 저 호텔 업종 리오프닝 관련 뭐 여행 관련 또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과연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경기 혹은 뭐 전체 주식시장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 저는 거기서는 좀 회의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또 리오프닝 되면 맞습니다. 해외여행 같은 거 많이 가면 또 무역수지 적자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경상수지 적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이거 쉽지 않다. 더군다나 이 뭐 블럭형으로 점점 뭐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각자 뭐 공장 세우고 이러다 보면 우리나라 이 제조업체들 이익을 예전처럼 낼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전 깊은 회의를 갖고 있는 거죠. 고맙습니다. 지수 자체를 우리가 너무 보면은 네? 그게 맞아요. 이런 애들이 지수를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지수 위주의 어떤 투자보다는 그 안에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어도 충분히 수익률 올릴 수 있거든요. 네? 꼭 지수가 여기서 다시 3천 가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그 안에서 충분히 포트폴리오로 잘 이렇게 가져가신다고 하면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장이 뭐 2000 초반까지 완전 급락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보통 과거 경험으로 거죠. 봐도 저도 동의하는 게 그 차화정 내지는 반도체 전차 같이 이제 대형주가 움직일 때가 지수 중심으로 행하는 소비 사이클이 와서 지수를 리딩하진 않지만 개별주 중에 수익 날 게 있는 장들이 보통 이제 개별 종목 장세 박스권 장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미 지금 장세가 뭐 확연하게 지금 그쪽으로 넘어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쨌든 미국도 중국도 성장이 나온다고 하면 소비 쪽에서 뭔가 돌파하고 네. 나올 거다 이런 의견 주신 걸로 네. 생각이 되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또 저 꼬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본다면 충분히 또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역시 그러면 이사님도 리오프닝 관련돼서를 우리나라 주식에서는 제일 좋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요가 성장에 제일 확실하게 보이는 게 2년 동안 강제로 쉬었으니까 네. 수요 증가분이 있는 업종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이쪽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실 만한 팩트가 네. 보통 바닥 찍은 업종들이 그 불황기 동안 구조 조정이 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수요가 회복이 돼도 경쟁 업체 수가 똑같으면 네네. 회복의 속도가 더딥니다. 보통 한 2년 이상의 불황이 오면은 그 안에서 업체들의 이제 구조 조정이 되면서 네네. 플레이어 네네.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같은 수요가 회복돼도 생존 기업들의 어떤 수익 회복은 좀 더 빠른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사님이 말씀 주신 소비 쪽이나 혹은 리오프닝 업종을 보신다고 하면 그 업종의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냐 요거를 꼭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허재현 이사님, 그럼 지금 제일 괜찮게 보시는 섹터는 리오프닝. 네.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요즘 조선하고 그 운송 이쪽도 되게 주가가 생각보다 되게 세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물론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막 생기다 보니 이제 그쪽에서 그래도 가격 전가가 가능하고 수요가 있는 쪽. 요쪽이 이제 그런 업종들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냥 가격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지난 한 2월 중순부터 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제 그 같은 기간 동안에 이제 하락폭 대비 이제 반등폭 또는 뭐 그때 주가 대비해서 얼마만큼 잘 견뎠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면
지금 제일 잘 견딘 업종이 은행하고요. 은행. 네. 그다음에 의외로 조선이나 운송 같은 업종이 또 되게 좀 잘 견디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사태가 심각해지고 난 다음부터는 뭐 필수 소비니 유틸리티니 막 이런 업종들도 좋긴 하지만 작년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그 시장의 어떤 그 흐름으로만 보면 이 그 의외로 경기와 관련됐는데 그 별로 안 빠지고 오히려 주가가 견조한 업종들 중에 보면은 조선이나 이제 운송 이런 업종들이 좀 섞여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업종들도 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뭐 그리고 그 특히 이제 운송 업종 같은 경우에 물론 항공도 있고 해운도 있는데 특히 뭐 해운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작년에 이제 뭐 HMM 같은 거 주가가 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사실 여기서 더 좋아질까 싶긴 한데 이게 영업이익률이 조금 떨어져도 이익 마진이 좀 떨어져도 2018년, 2019년보다도 좀 위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이고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 업종은 구조조정을 꽤 많이 이미 해버린 업종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글로벌 경기가 아주 침체로만 가지 않으면 이익을 조금만 경기가 둔화가 돼도 마진으로서는 여전히 좀 괜찮은 마진율을 유지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서 그런 업종들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그런 쪽 업종을 괜찮게 보고 있죠. 혹시 저 미디어 쪽에 요즘 뭐 또 넷플릭스 뭐 또 인기 있는 친구들 혹은 뭐 디즈니에서 들어오니까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쪽도 전체적으로 괜찮게 보세요? 아니면 그 중에서도 좀 몇몇 업체에 좀 한정입니까 그런 거는? 저 뭐 사실 미디어나 뭐 엔터테인먼트는 제가 이제 잘 모르는 분야라 좀 그렇긴 한데 요즘은 하이브 같은 큰 업체들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거기도 이제 약간 리오프닝과 관련되어 있을 뿐더러 네. 이제 워낙 강력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 업체들은 저는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지수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그 하기보다는 약간 업종 내에서 이제 한 1등은 가져가고 네. 2, 3등은 팔고 이제 뭐 이런 류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올해는 알파보다는 베타로 좀 접근할 필요가 좀 있고 또 약간 이제 좀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목표 수익률을 좀 짧게 잡고 뭐 한 몇 번의 어떤 트레이딩을 좀 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한 해가 좀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네. 아 너무 길게 가지 않고 그냥 조금 짧게 잡고 좀 적은 수익이라도 먹고 빠지는 게 오히려 더 괜찮을 수 있다. 네. 못 먹으면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올해는 하여튼 그러니까 어떤 해는 또 아예 그냥 듬직하니 그냥 엉덩이 깔고 네. 앉아 있는 게 좋을 때가 있는 시장이 있고 올해는 이사님 허재현 이사님 보실 때는 조금 짧은 기간에 오히려 좀 들어갔다 나오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거는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성장하기보다는 하여튼 출렁임이 계속해서 올해를 아마 지배할 걸로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이기도 네, 하시겠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약간 그 시진핑 주석과 푸틴 간의 어떤 뭐 공조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뭐 신냉전이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잘 아는 그 대로 냉전이 이제 2차 세계 대전 끝나고 80년대 후반까지 좀 지속이 됐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 이렇게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계속 갈등 관계가 있고 뭔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이게 세계화가 이제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자원의 어떤 무기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진행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비용이 굉장히 높았고요. 비용이 높은 구간에서 멀티플 소위 말하는 PR이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이제 멀티플이 본격적으로 올라간 거는 이제 90년대부터 중반부터 이렇게 쭉쭉쭉 올라갔었는데 네. 그때 물론 금리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아시겠지만 90년에 이제 그 독일이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와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화 시그널이 이제 쭉 진행이 된 거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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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 어떤 이 냉전이라는 거. 그 특히 또 저희가 경험을 했던 미중 무역 갈등 국면에서도 사실 지나가 보니까 그때 뭐 서로 싸우니까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많은 그 자산의 전체적인 레벨이 되게 좀 다운이 됐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냉전이라는 거 특히 이제 진짜 물리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신냉전은 계속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안 주면서 계속 비용이 높아지는 과정에서는 결국 기업들의 이익 마진이 약간씩 깨질 거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네? 자산 가격의 디레이팅이 나타났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전이라는 거 특히 미국과 중국이 나를 세우고 서방과 러시아가 이렇게 나를 세우는 거 이 자체는 길게 봤을 때 이게 정말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자산 가격의 리레이팅 또는 리레이팅이 안 되고 디레이팅이 될 만한 요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길게 자산을 아주 오랫동안 가져가서 수익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 네.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지금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짧게 가자. 아. 그리고 베타보다는 알파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 그리고 어쨌든 수익을 올해는 좀 지켜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타보다는 알파에 집중하는 건 뭐죠? 이제 시장을 사기보다는 네. 이제 기업을 사고 섹터를 사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 내에서도 네. 우량한 네. 쪽을 사고 비우량한 쪽은 좀 정리를 하거나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저는 종목 늘 종목을 추가하고 늘 종목이었고 시장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네. 늘 아유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게 네. 했었는데 여튼 뭐 제가 좀 아직 실력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배트를 짧게 잡아라. 기본적으로 이제 배트가 좀 큰 경우에는 이게 저 아닙니다. 좋지 못한 비유인 것 같네요. 볼넷으로 걸어나가는 것도 일로로 가는 거니까요. 모든 자, 공을 다칠 필요는 없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탁프로님, 솔프로님과 함께 우리 허재환 이사님의 이런 시장 뷰를 좀 들어봤는데 어떻게 전체적인 뭐 이야기 한번 마무리로 정의 혹시 좀 드려도 될까요? 우리 탁프로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허 이사님의 이런 말씀. 아 예, 뭐 지금 당장 지수가 엄청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세게 가기는 어렵다는 걸 말씀 안에서 이제 우리가 알파에 좀 집중하자. 그 안에서 또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을 한번 다시 보자. 뭐 이런 말씀들 전반적으로 저는 예, 좀 동의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네, 아무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우리 솔프너님. 네, 저도 큰 그림에서 지금. 네. 어쨌든 지금 지수 추종보다는 음흠.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도 성장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갈 거가 필요한 아. 장이니까 오늘 해주신 말씀이 전체적으로 뭐 저희가 생각하는 장 색깔과 일치하는 색깔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허재환 이사님 또 1월 말쯤에 한번 뵙고 이제 2월 거의 이제 끝날 때 뵀는데 3월 달은 하여튼 제가 우리 허 이사님 말씀 조금 더 집중하면서 짧게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그때 그리고 한 3월 중에 한번 다시 모셔서 짧게 운영한 저의 결과를 우리 이사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사님 괜찮으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3월에 봬요.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포트 공개인 사랑 공개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약세장에서 더 강해지는 오종태의 특급 솔루션. 주가를 결정하는 8가지 변수.